아예 속도가 점점 느려지네. 이래보니까 배틀필드 같기도 하고. 열심히 싸우는구만 적군들. 풀떼기로 숨어듭시다. 일단 적 자체는 잘 안 보이네. 잘 모르겠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잘 모르겠네요. 내 귀를 잘못 들었나? 어디로 가야 돼? 아, 여긴 아무것도 없네. 야, 탱크가 부리로 올라갔는데 피해가 없어. 뭐 쇳덩어리라서 당연한 부분입니까 이거? 와, 모듈 힛? 뭐야, 관통이 안 뜬 거야? 뭐 쟤도 날 못 맞추긴 했지만. 331 데미지? 좋군. 이 자리는 좀 위험한 것 같다. 잠깐 뺍시다. 오케이. 딜 좋아, 딜 좋아. 오케이. 일단 패턴 한 마리 마무리. 월탱 초보자가 탈 탱크? 국가? 소련, 미국, 독일 정도가 초보자가 타기에는 좋아요. 소련, 미국, 독일. 이런 씨 괜히 들이댔네. 아, 졸라 아프네. 프랑스는 초보가 타기에는 힘들어요. 뭐 내가 게임을 잘한다 싶으시면 타도 되는데, 초보자 기준으로 보자면 어려운 쪽에 속하지 프랑스는. 좋은 것과 그런가는 별개라서. 프랑스가 좋긴 좋은데 난이도가 높죠 초보자들한테는. 유기가 저기 있었구만. 예이씨 안 되잖아 저거. 와, 탄이 무슨 개똥같이 나가냐? 이건 아니잖아. 땅으로 가니.
에이 저건 아닌데. 좀 억울함. 여기 있겠지 뭐. 아, 나 아군이 잡았네. 아, 오늘 자주포는 포기해야겠다. 16분 남았네. 3,000원에 185경험치. 잘해도 200밖에 안 주네요. 11 레벨업 졸라 빡신데? 얘가 다음 티어까지 7,500경험치가 필요한데, 지금 내가 3,600 모았으니까, 3,200 정도? 뭐, 한 4,000? 4,000 더 필요하네요. 너무한데, 이거. 얘는 19판만 더 타면 되고, 내일 뽑겠다. 자주포는 4티어 자주포. 내일 자주포 볼 것 같네요. 뭐 돈도 6만원 넘게 있겠다. 워게이밍 직원이 여기를 갔다고요? 이직에서? 그래? 난 그건 처음 들어본 얘기라서. 그렇구만. 해고당해서 그런가? 워게이밍이 다 잘라가지고? 뭐 뒷말이 많죠. 워게이밍 본사가 지금 뭐 워썬더에게 공작을 펼쳤느니 뭐 하면서 지금 소문이 많더라고요. 소문이 진실인지 안 좋은 소문들이 좀 돌더라고. 앙심을 품은 직원들이 나가서 게임을 만들었다? 그런 건 아니겠지. 음모론 하나 펼쳐봅니다. Driver crank it. Affirmative. Gunner scan for target. Affirmative. Loader ready up. Up. Driver move out. 그냥 저 그냥 해본 소리. 그래 돈 개발자 게임 개발자들은 돈 더 많이 준다 하면 가는 게 맞으니까. 개발자들은 자기가 게임을 만들고 그걸로 이제 인정을 받고 몸값이 오르고 이런 겁니다. 평생 직업을 할 수도 있겠다만. 몸값 더 주면 가야죠. 개발자들은 자기 몸값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성공시킨 게임 타이틀 수로 말하는 거기도 하고. 어 T72가 5티어예요 지금 이 게임. 헐! 그건 아니잖아. 거기서 탄이 튀어버리냐? 눈물 나게? 뭐야? 어? 안 보이는 애 있다. 요 풀떼기에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적들은 내가 옆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시야가 안 나오나? 뭐 시야가 제대로 나오진 않네.
스팟이 제대로. 아, 여기는 다 건물 뒤에 있어가지고 안 되네. 나온다. 없네. 아, 이 유기는 뭐 하냐? 나 뭐 함? 헐? 유기가 한 마리 여기 있네. 320핑? 어, 체감이 월탱이랑 거의 비슷해요. 월탱 테서받는 느낌. 빡침. 탄이 늦게 나가는 게 제일 커요. 리드샷이 안 돼. 리드샷이 너무 힘들어. 탄이 1초 뒤에 나가요. 그러니까 핑이 300인데 빨핑이 안 도는 건 좋아. 근데 리드샷이 안 돼. 탄이 지 맘대로 날아가 버려가지고. 여기 있었는데 어디 갔냐? 유럽 서버입니다. 저쪽에 있는 유기 노려야겠다. 비켜봐, 비켜봐라고. 날 커버해.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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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여기 엽치기 좋았어요. 이쪽으로 가면 옆구리가 아마 털릴 거란 말이야. 함부로 가지는 못하겠는데? 가볼까? 뭐야 이거? 넘어가는 애가 있구나. 5대5 상황에서 이쪽 라인을 어떻게든 우리가 쇼부를 쳐야 된다는 거야. 할 때가 없네. 유기야, 너 딸피지. 나가지 마라. 내가 먼저 가야지, 임마. 뭔 소리야, 이 소리? 아씨. 핑발 보셨죠? 있다고요. 핑 때문에 이게 안 돼. 안 맞아, 안 맞아 그냥. 기동할 때는 아예 안 맞아요. 상대방이 기동하거나 할 때는 맞추질 못해 핑발 때문에. 어, 중앙 빼고 본다. 빼고 가야겠다. 핑발이 너무 심해. 탈피 잡으려고 오지. 이럴 때 필요한 건 뭐? 몸을 대주는 센스. 지척 끌고 가야지. 오케이, 튕겼다. 아, 마무리해줘. 안 되나? 네 뒤에 6이 뭐 아냐? 네 뒤에 분명 두 마리 있었는데. 아하. 허접들이고. 뭐, 외국 애들 게임 센스가 다 그렇지만, 뭐. 외국인들 게임 못하주는 건 알아줘야죠.
아직 4티어 유저는 한 명도 없구나. 레벨업이 겁나 빡세가지고. 3티어까지는 하루만에 뽑거든요? 3에서 4티어를 하루만에 못 가. 야, 3티어부터는 경험치가 거의 보통 수준이네. 프리미엄이라도 있으면 모를까. 물론 작정하고 어제부터 이게 자주포를 탈 수 있는 메커니즘을 어제 알았다면은 오늘 뽑기는 뽑았어요. 4티어를. 자주포는 그냥 게임 판수만 많으면 뽑을 수 있거든요. 경험치 필요 없이. 어제 내가 뭐 패튼 쪽 트리를 뻘짓을 안 했으면은 오늘 자주포를 뽑았는데 메커니즘을 알았다면은 뭐 내일 뽑을 것 같네요. 6분 남았네. 내일 뭐 한 1시간 정도 게임하면은 Driver, crank it. Affirmative. Gunner, scan for target. Affirmative. Driver, move out. 자, 패턴 트리는 다음에 뽑도록 하고. 유후! 피한 다른 현대 전체의 서스펜션. 굉장히 지리. 월탱이었다면은 트랙 나가고 데미지도 있고 열라리 열라싱 했을 텐데. 1, 2티어가 전전차라가지고 빠르다보니까 게임이 지겹진 않을거예요. 딱 처음 했을때 월탱은 그 업그레이드 안돼가지고 그 트랙터 그거 달구지 끌고 다니면 사람 피토하거든요. 열받아가지고 빡치잖아. 그냥 여기서 정찰이나 할까나? 이래 있으면 안 들킬 거 아니에요? 이씨 안 온다 적군들. 이러면 안 되는데. 할 게 없어지네. 내려가도 안 죽겠죠? 오, 미끌미끌하네. 아이쿠, 와, 역시. 아, 서스펜션, 지림. 아이씨. 왜 들어갔는데 상대방이 빠지고 있었냐고. 아이 진짜 거시기하게 만드는구만. 248 데미지. 야이씨 일레. 오케이, 기동샷 성공. 280 데미지. 이게 기동이 좀 어렵네. 그거 에임이 좀 어렵네. 월탱처럼 노줌으로 쏘기가 힘드네요 게임이. 이게 좀 거리감이라고 해야 되나? 월탱에 비해서 거리감이 좀 커가지고. 좀 힘드네. 노줌으로 이제 폐줌 짤짤이 치기가 힘들다고 해야 되나? 1킬. 좋고. Identify. Hostile PC. 오케이 오케이. 뒤에 기관포구나. 불낸 거 같죠? 나이스 불. 좋구요.
게임 자체는 쉬워요. 이제 게임을 해보신 분들 알거야. 게임을 처음 설치하고 딱 들어가가지고 한 5분 10분 해보면 게임이 보이거든. 그때 재미없으면 게임 안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특히 게임 불감증 걸린 사람들은 5분만 딱 해보고도 게임에 그걸 재미를 안단 말이야. 몰라 게임하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월텐 같은 경우는 1, 2티어가 개망이라가지고 졸라 재미없거든요. 그래서 안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1, 2티어가 재미없어가지고. 1, 2, 3, 4티어라고 해야겠지? 저 같은 경우도 한창 게임할 때는 5분만에 게임 설치, 아, 5분 해보고 게임 다 지워요. 재미없으면 딱 첫인상이라고 하잖아. 예를 들어서 미팅을 갔을, 뭐, 남자, 여자 뭐 미팅 갔을 때 인상이 더럽거나 뭐 안 예쁘거나 하면은 뭐 때려치우는 경우도 꽤 많잖아요. 뭐 그냥 여자가 고파서라든지 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첫인상이 중요한데 월탱 1티어 창성이 제일 실망이라가지고 1, 2티어에서 어느정도 이제 느리지도 않고 빠를라가지고 속도감을 느낄 수 있고 그렇다라는 거는 뭐 일단은 플러스 점수지. 최소 월탱보다는 낫거든. 전 그렇게 생각해요. 게임 할 거 없는 사람들은 딱 처음 들어가서 5분 10분 만에 게임을 지울지 계속할지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의 이제 월텐과의 이 아머드 워페어 차이는 극명하지. 아머드 워페어가 한수 위죠. 초반 재미 구간은. 뭐야? 오케이 3킬. 막판인가? 지금 딱 4시 됐고